맥북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를 사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맥북이랑 아이패드 이 비싼 것들을 둘 다 돈 주고 사놓고 어떤 건 자주 쓰고 어떤 건 잘 안 쓰고 이렇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한테 추천드리는 꿀팁이니까요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 아이패드 프로랑 맥북 프로를 같이 쓰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진짜 개꿀딱지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기능은 사이드카라는 기능인데요, 맥북과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로도 쓰고 미러링해서도 쓰고 아이패드를 드로잉패드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작년 말에 맥북의 운영체제인 맥OS가 업데이트되면서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요, 맥OS 카탈리나 버전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맥OS가 카탈리나보다 아래 버전이라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맥북 왼쪽 상단에서 사과 모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맥에 관하여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튼이 뜹니다. 그걸 통해서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 맥북 애플리케이션 창에 들어가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환경 설정 버튼이 있어요. 그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맥북을 카탈리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제 앞에는 맥북 프로 16인치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11인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오늘 연결해서 사용을 할 건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프로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창에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맥북에서도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잘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맥북 운영체제가 카탈리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맥북 상단 부분을 보시면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 요 네모네모 요 아이콘이 바로 사이드카 아이콘입니다. 요걸 딱 눌러주시면 연결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나오는데,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결된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북의 바탕화면이 똑같이 아이패드에도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상단부에 사이드카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사이드카 버튼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다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확장 모드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화면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이렇게 확장해 놓은 것처럼 하나의 화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세 가지 설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별도 디스플레이로 사용이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확장 모드라고 해가지고 왼쪽 모니터와 오른쪽 모니터를 하나의 화면처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모드고요. 그 위에 있는 내장 레티나 디스플레이 미러링,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같은 화면을 미러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움직이면 저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러링,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고요. 사이드카 디스플레이 미러링, 요걸 선택을 하면 반대로 아이패드의 화면이 맥북으로 옮겨져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장 레티나 디스플레이 미러링 모드랑 사이드카 디스플레이 미러링 모드는 둘 다 소규모 회의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같은 화면을 보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바로 별도 디스플레이로 사용 요 모드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확장 모드, 진짜 영상 편집을 하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유용한 기능인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편집하는 주 사용 툴로 프리미어를 사용하는데, 프리미어 쓸 때도 이렇게 편집하는 화면을 이렇게 아이패드 창으로 옮긴 다음에 이 화면만 이렇게 크게 띄워놓고 보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 작업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냥 프리미어 작업창은 이쪽에 띄워놓고 필요한 소스가 있는 폴더를 이쪽에 좀 띄워놓고 여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음악이라든가 뭐 자막이라든가 효과음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이렇게 띄워놓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뭐 넷플릭스라든가 왓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띄워놓고 보시면서, 또 이쪽 창에서는 이렇게 뭐 글도 쓰고 뭐 이렇게 검색도 하고 기사도 찾고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태스킹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런 슬랙 같은 업무 협업 툴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굿!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카 기능으로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도 애플 펜슬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마우스 커서로 하던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줄 수도 있고요.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눌러가지고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파일 관리하실 때도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마치 마우스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손가락 터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드에 있는 버튼들에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실 수가 있고 화면에 직접적으로는 터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이미지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트랙패드 또는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하트를 하나 그리고 싶은데 하트를 뭐야 생각보다 잘 그리는데? 그러면 하트 말고 이번에는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삐뚤 빼둘 이렇게 막 어? 물론 제가 좀 잘 그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싼 툴 이 애플 펜슬을 활용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랑 연동을 해서 사이드카로 사용을 하시면 아 이런 식으로 사인도 할 수 있고 아이고 아 이런 애플 펜슬은 아이패드에서만 쓸 수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이 맥북 터치바에 있는 기능들이 다 아이패드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오른쪽 맨 끝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전에 했던 실행들 단계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넘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계에서 딱 다시 멈춰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딱 해서 작업한 거 다시 일로 끌고 와서 또 넓게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를 활용해서 두 개를 듀얼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카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여러분 꼭 한 번씩 따라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